그때 나이 32살, 22살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잃고 무너졌어요. 말 그대로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 보시면 가끔 이렇게 막 부도 났을 때 이상민 어딨어? 그러고 발로 문 빵 차고 들어와가지고 너야 이상민이? 아 그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처음 보는 사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임원분 중에 한 분이 회사에서 약속금과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발행하세요. 그렇게 갖다 하세요라고 지급된 어음과 당좌 수표의 부도액이 57억이었어요. 57억. 청담동으로 이사 올 때 현금과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 다 합치면 48억의 현금을 가진 제가 거기서 한 2년, 3년 만에 57억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되어버렸어요. 57억을 들고 있는 수표와 어음 주인들이 저를 찾아서 문을 빵빵 차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협박이 있어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 아, 이건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른 오징어를 짜면 물이 나온다는 사람한테 이건 내가 뭘 어떻게 이걸 견뎌내야 되나. 아 정말 23일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내 차에는 이온 음료만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 체해요. 내가 체하면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해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하면 말 그대로 저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시간을 아끼려면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이온 음료를 먹으면서 지방을 다녀요.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서. 한 번에 줍니까? 한마디 1억짜리 어음과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네가 1억을 갖고 와야 이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한 푼도 안 갖고 오고 나만 나타나서 살려주세요. 그거 없으면 저 죽어요. 한다고 그 피 같은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저한테 쉽게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파산을 해서 피해자가 있더라도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이게 사실 지배적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가 어쨌든지 간에 너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고 네가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야 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반복 속에서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고 해서 결국은 다 회수를 했죠. 아니 다는 안 갚았어요. 다는 못 갚았죠.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만나고 싶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80%